갈릴레아 전도. 세례자 요한이 붙잡혔다. 결국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찾았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불룬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늘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부님들, 나를 따라와요. 내가 살아남는 어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드레아, 가자. 예, 형님, 갑시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나와 함께 갑시다.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